반갑습니다. 아, 네. 네, 반갑습니다. 정말 반갑습니다. 인사하시고. 아,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어떻게 여기를 오셨는가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은 생각도 있고 현장에서 살고 있는 후손을 한 사람으로서 우선 뭐 알고 계신 거 또는 소회 네.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내려오기로 결심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? 네.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였습니까? 아우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 보내는 이유로 제가 이제 병을 많이 얻었죠. 마음의 병을. 남편이 첫사랑이거든요. 한 번도 싸움을 안 했어요. 남편하고. 남편이 저한테 막 뭐 나쁘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여기 쳐다보기도 싫겠죠. 여보 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네. 밥 먹세. 그러고 들어와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네,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네. 딱 가버리니까 네. 뭐 진짜 막 극단적인 그 행동을 많이 했었잖아요.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당신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내가 당신 그늘로 너무 당신이 잘 살아주고 가가지고 그걸로 살고 있습니다. 다섯 줄로 서서 두 시간씩을 기다리고 조문을 했다 그래요. 저는 잘 모르죠. 모르죠. 예. 네. 막 그때는 저는 금방 실신했다가 또 일어났다 막 이랬으니까 몰라요. 네. 근데 여기를 제가 와서 있을 때도 주위의 사람이 그 사람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. 그 남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공기가 너무 좋았고 저한테도 또 그 부인들도 자꾸 나 손을 잡아주고 남편은 갔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살세 하고 온 거는 2014년 5월 아, 지난번에 네 5월 5일입니다. 이제 커피 가게를 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차츰 여러분을 대하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나라도 제가 많이 덕이 되잖아요. 아이고. 네, 아니 정말이에요. 제가 얻는 거죠.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있겠다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잘 생각했다 싶어요. 근데 이 집에 시집올 때 까스로웠어요. 근데 시댁에서는 어떤 처녀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. 결혼을 이제 반대한다 그랬고 옛날에. 우리 엄마는 또 시집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의 직업은 또 경찰에 그러니까 안 보낸다고 하고 있고 아버님이 보낸다. 고산 윤손도 그렇지. 집안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 거기는 뼈대가 있고 내려온 양반집 또 시댁은 시댁대로 저를 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말랐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폐병 환자 아니냐고 집안 선을 보러 온다 그랬는데 딱 오셔가지고 면소재지니까 저 이름을 대니까 다 알잖아요. 우리 어머니는 옛날 미장은 들어가서 물어보시고 우리 당숙님은 이발소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소문을 물어본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거기 딸이라면 얌전하고 뭐 정말 교육이 잘 돼 있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. 갔다 왔는데 괜찮다 간다 허락한다. 근데 폐병 환자만 아닌가 그것만 확인을 해라. 경기도 강주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을 했잖아요. 경기도 강주 경찰서에 있었으니까. 처음에 방 얻어갖고 세 살 때도 두 개인데, 절대 같이 우리 둘이 못 잤어요. 한 방에서 자는데, 설거지 해놓고 들어가면 막 우리 어머님이 이부자를 싹 펴놔요. 남편은 우리 어머니 앞에, 당신은 가운데, 저거는 뒤에
그 옛날에 연속구 보면은 아,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. 질투가 많이 나셨네. 네.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시어머니 사셨고 네. 여기가 결혼했을 때 그냥 여기가 시집이었네. 네.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그냥 남편 땅이야. 그렇지. 네. 그래서 당연하지. 그냥 여기가 이제 막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우리 남편이 있는 곳이 전 시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. 이런 데를 가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길을 가는 길 같은데도 남편이 여기서 성장을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따라서 서울로 올라온 거지. 그러니까 새삼스럽지 않고 남편하고 같이 생활한 것 같고 남편이 밟은 곳 내가 밟고 다니고 진짜 사랑이다. 예, 나는 남편에 속한 거는 진짜 그림자도 받기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. 전에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남편을 네. 둘 다 서로 사랑했는데 딱 돌아가시는 순간은 그냥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. 아무것도 안 보였죠.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만 따라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남편이 참 이런 것도 잘해주고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아 남편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아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 덕분에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도 친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마을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대단히 뭐랄까 흥미로울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감동적인 스토리예요. 이게 그 사별 흠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엄청난 충격 그걸 거쳐서 예, 아픔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서서히 이제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그 공간이 바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곳이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. 이 양반이 좋아하는 탈바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탈바꿈 되는 거예요. 말하자면 이런 남편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고통을 막 겪다가 이제 그 이제 뭐 애벌레가 고치 됐다가 나비가 되듯이 막 고통을 겪다가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. 나비가 된 거죠. 나비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. 이제. 근데 예. 아직도 제가 나비가 됐다고 생각해요. 좀 덜 됐어야지. 아직까지도 그 앙금은 가시지 그렇죠. 않죠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.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는 그냥 순탄한 길만 걸어갖고는 성숙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고통을 겪어야지 성숙해지는 거죠. 저도 그냥 쭉자라고 아프고 나니까 이걸 보는 눈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꽃 하나도 다르게 보여요. 책을 보니까 많이 안 좋으셨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병명이에요? 병 이름이 기능적 이상운동증후군. 흔한 병이 아니에요. 그래갖고 치료법이 없어요. 근데 지금은 회복되셨습니까? 아, 이거 인간 됐죠. 뭐 걷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아니,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밥도 다 먹여주고 여기 목이 막 떨리면은 숨을 못 쉬었어요. 여기도 막 완전히 맨날 이렇게 떨려가지고 사람을 못 만났죠. 근데 어쨌든 그건 어려움을 겪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꿔지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뭐 그런 의미에서 살바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근의 여사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부군과 나누었던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?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땅 여기 있는 땅과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있는 땅과 스칼렛 오하라처럼. 땅 여기는 내가 발붙이고 살 땅이야.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. 그러니까. 한 번씩 서울을 가도 하룻밤도 안 자고 내려오고 싶어요. 엄마 집이 어째서 해남이에요 그래. 그 엄마가 살고 있으니까 엄마 집이지.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은 여기가 집인 거죠. 네, 그렇죠. 예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여기 윤 씨 딸입니까? 그러고 여쭤보세요. 아, 그러면 윤 씨 딸이 아니고 여기는 시댁입니다. 어떻게 딸도 아닌데 시집에 와서 살 생각을 했느냐 그래요. 그래서 아니 보시고 느끼셨겠지만은 여기는 그냥 뭐 시댁이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의 국보인 고산 윤선도
손이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네. 저는 그걸 자부심을 갖고 여기 와서 있습니다. 네. 우리 그 종수원 실숙님하고 형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. 대단하다고. 대단하다고. 서울 생활하다가 서방님 가셨다고 가셨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며 자기가 너무 안아주고 싶다고 우리 형님은 그러셨어요.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내 본분을 알고 친정으로 안 가고 시댁에 와서 제가 서 있을 곳이 여기인 것 같아서 와서 서 있어요. 시순님 감사해요. 내가 맨날 그래요. 동생 보내고도 그 흔적을 무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참 재수 씨 고맙다고. 그렇지. 오늘 이근혜 여사님을 모시고 고산 윤선도 선생의 그 뭐 후손들과 기념 사업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들으면서 또 이근혜 여사가 그동안에 밟아온 삶의 궤적 어려움 속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원래 순천에 민이 많다고 했어요.